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최근에 미국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위험자산 가격의 조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위험자산의 어떤 조정을 실제로 촉발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변화의 그 기저에는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면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금 가격은 이미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가파른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최근 이 영업일 동안 각각 4.3%, 3.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미국은 주가 지수 하락폭 자체가 1% 이내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IT 주식 위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주가들이 한 주간 6%, 12%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와 주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는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 기저에는 어떤 드라이버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서 미국 연준의 긴축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1.9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편성한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따져봤을 때 GDP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승수효과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GDP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것이 이미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나 국채 발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결국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이퍼링을 이미 일부 지금 미국 연준 내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ECB도 뭐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가 최근에 있었고, 중국은 이제 서서히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는 좀 달라진 점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파월 의장이 최근에 어떤 당장의 어떤 테이퍼링이나 이러한 긴축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시장은 파월의 말보다는 실제로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인플레 데이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원자재 가격,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GDP가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충격 반응 함수인데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M2입니다. 그래서 M2는 본원 통화랑 예금 자산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이제 상당 규모의 재정을 풀면서 M2가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1950년부터 해서 거의 한 2006년까지 아주 장기간의 시계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늘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일단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급등하는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12분기 정도 이렇게 진행했던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승폭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좀 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소비자 물가가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GDP가 받게 되는 영향은 초반에 이렇게 GDP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GDP는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 거는 일단 통화량 확대 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 원자재 가격이 이제 조만간 올해 뭐 하반기쯤 가서 이게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 기간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 10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차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원자재 가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먼저 좀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과거의 트렌드들을 봤을 때 아마 물가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공약들이 앞으로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편성이 되더라도 일단 실질적으로 GDP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승수효과가 높은 정책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추가로 더 상향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인플레나 국채 발행 증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9조 달러 안에서의 패키지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어떤 긴급 지원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업 이익을 높이거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금이 쓰이는지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라는 안도 지금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20개 주에서 한 현재 최저임금은 7.2달러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주에서는 7.25달러에서 한 10달러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지금 두 배 정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이 원래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법인세 21%이고요. 28%로 인상을 한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장기적으로 GDP는 1.6%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본 투자는 3.7%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임금은 1.1% 정도 감소하고, 풀타임 잡은 54만 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세금을 좀 많이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태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도 연준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이제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보고서는 그 연준에서 낸 그런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직후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최근에 다시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임시해고랑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랑은 다른 모습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일시해고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업률 자체가 이제 많아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일시해고된 비율이 많은데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백신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경제활동이 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해고됐던 분들이 이제 이 직장 안으로 복귀를 하면서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곧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거는 지금 작년 2019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작년에 코로나 때 일단 대규모로 지급을 하면서 가계 소득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이것이 현재는 이제 뭐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또 일부는 불안하니까 은행의 예금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M2를 지금 늘렸고 이런 지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늘어는 나지만 그 폭은 자체는 떨어질 텐데 전체적으로 과거와 대비해서 가계 주어진 소득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도 연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작년에 연준이 경제를 판단했던 어떤 상황과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상황이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표들을 한번 보면 중국은 이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가 반등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작년 2분기부터 해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모멘텀이 약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선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수출의 플러스 폭 자체가 한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의 개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작년만큼 그렇게 상황이 실질 지표들의 상황들이 그렇게 악화된 상황을 좀 벗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유동성을 푼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월 금통위에서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거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기대,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 이런 거를 지금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고, 기준금리를 변경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이러한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옮겨갈 거야, 라는 신호를 조금씩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월 금통위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경계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금통위의 통방 문구의 단어 하나를 바꾼다는 거는 이제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의 불균형,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들이 좀더 있었고, 그 다음에 국고채 매입 정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고채를 우리가 지금 국고채 발행 많아졌는데, 이거를 정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커지면은 아마 개입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은이 개입할 명분도 아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년과 같은 이제 유동성 공급은 일단 작년으로서 거의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장 정책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유동성 공급은 작년 대비해서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고요. 선진국이 지금 진한 녹색, 그리고 신흥국이 지금 연한 녹색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의 20%포인트 정도 선진국에서 급등을 했고요. 이제 신흥국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파르게 GDP 대비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올해 한번더 이렇게 늘리면서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확장 재정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과정을 작년 하반기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언제 경기의 모멘텀이 정점을 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당시에도 한국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때 상대적으로 먼저 반등을 했었고요. 가장 느리게 반등을 하는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뭐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우리는 이제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어떤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이제 미국은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국 제일 먼저 올라오고요. 중국 그 다음에 가장 먼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되고요. 미국은 아직까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준선 100에도 아직 안 갔고, 지금 각도도 천천히 가고 있지요, 비교적.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경기의 정점,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이제 올해 중에 먼저 나오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올해 말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확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는 연말까지 천천히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은 경기의 모멘텀이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글로벌 반도체의 정점을 기록하는 시점이 한국 경기의 정점이 될 걸로 봅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 증가율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올라올 때 한국의 수출도 이제 같이 올라왔고요. 그런 반도체 매출이 언제가 고점이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이제 올해 2분기 정도를 반도체 업황의 정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국내 장단기 스프레드, 3년, 10년 스프레드도 이 시기 정도에 고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기까지 어떤 소요됐던 기간들인데요. 보시면은 4분기에서 길 때는 11분기까지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지난 저점이 2019년 2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전반적으로 확장이 됐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히려 더 이제 호황을 받았었고, 올해 2분기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8개 분기 정도가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정도쯤에 어떤 모멘텀의 정점이 온다라는 예상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어떤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전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하고 국고 3년, 10년 스프레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한국 수출이 YOY로 정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인데요. 이 시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3년, 10년 스프레드도 뭐 이쯤에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둔화되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을 기록하는 시기가 올해 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시기쯤에 우리나라의 장단기 스프레드도 아마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언제 정점을 기록할 거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완만하게 준다고 한다면 금리가 한국도 굉장히 천천히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국고채 금리의 어떤 정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긴축의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줘버려서 초반에 금리가 상반기에 다 올라 버린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점이 빨리 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한은 총재의 임기 종료가 또 3월 말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할 때 5월 또는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의 어떤 실제 GDP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의 불균형, 그 다음에 뭐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이런 거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사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가능성도 함께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